우와 이거 나 권식이 준비한 거야. 배고프지? 어 배고파. 아. 야 진짜 김치랑 상추랑 맛있습니다. 다 초대했으니까 김치 가져오신 거잖아요. 어, 마음껏 먹어. 형 근데 소고기는? 아 지금 오고 있어. 소고기 오고 있어요? 아, 이거 다 확실히 와? 어 유명한 데서. 어, 소고기 먹기로 했잖아 오늘. 그러니까 오고 있어. 아, 일단 구워. 돼지 내가 구울게. 같이 구워요. 오늘 고기 돼지 뭐야 돼지고기야? 일단 이걸로 나 삼겹살 좋아해. 저거 먹을래. 앉아있어 내가 다 구워줄게 그냥. 다시 하시죠. 야 너 등만 나온다 야. 등 좀 안 나오게 해봐. 너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냥. 야 예열을 좀 하고서 구워야지 그냥 막 올리는 거 아니야 현식아? 예열 다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됐어. 섞은 거 같은데? 어, 형이 구워.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또 삼겹살집 했잖아. 저거 사실 내가 저거 겁나 잘 구워, 저거. 아, 그렇네. 형 따라갈 사람이 없겠네. 지금도 구울 수 있잖아. 형이 구워주는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근데. 뭐 형은 힘든 점 있어요? 뭐 난 없어. 현수는? 사실은 미라클 보이즈 하면서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대리운전도 했었고 치과에서 일도 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미라클 보이즈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았고 근데 코로나 좀 풀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또 활동했더니 많이 공연 잡혀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건 지나간 것 같아. 같이 팀 활동하면서 좋은 점? 일단 노래로 얘기하면은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하니까 채워준다는 거. 화성적인 면도 그렇고 그냥 한 소절만 불러도 잘. 아니야, 넌 부족한 게 없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부족한 게 어딨어? 아니,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난 부족하다 느끼는데? 나는 어? 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아니야. 역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팀에서 정연수 없으면 그게 안 돼. 형, 근데 뭐. 카메라 꺼지면 또 딴 소리 할 거잖아.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훈훈해. 일단 이거 써, 이거 먼저. 아무튼 내년에도 잘하자. 올해 좋은 일도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일도 많았잖아. 그치. 다 제 책임이에요 사실은. 카메라 꺼지면 또 딴소리 할 거잖아. 다 그 뭐 리더가 잘난 게 없는데 뭐 잘났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자고 하고 화내고 힘들내고 못하면 뭐라고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요. 네. 소금 없이 먹어보자. 맛있어요? 불맛 제대로 냈어? 아, 소금이 필요 없네. 그냥 맛있네. 근데 난 솔직히 소보다는 돼지가 더 맛있다. 어, 그건 나도. 근데 소가 있고 돼지가 있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뭐 먹을 거야? 돼지. 소고기가 비싸 더. 아 비싼 거랑 맛있는 건 다르지. 그러니까 일단은 소를 정확하게 얘기해. 그게 한우야 미국이야? 한우야. 그럼 난 한우. 한우야. 아, 잘 먹었대. 야 진짜 맛있더라. 어 배덕이야. 아, 우리 잘 구웠어. 어잘 역시 믿고 먹는. 야 칭찬 한번 들어. 배도 그런데 우리 저녁 공연 빨리 하고 좀 우리 또 좀 더 놀다 가자. 가자. 내면의 살리에 대두 사이에 돌두 사이에 돌 아도스 토코레 그라트기 디스피에테 파르메노포 아도르 토코 코체 마세 코이에 엘라사스타 에도테 코라 프리스로이테 주이에 슬라카다 슬라카다 Y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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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bo
푸니쿨리쿨라 꽃바야 뭐야 푸니쿨리쿨라 아이세 라랑니레메레 사리에테 두사야도 두사야도 가도 스토콜 그라트기 디스피에테 파르멘 운포 파르멘 운포 가도 라포카 코체 마시 포이에 엘라사스타 엘라사스타 에도 데코레 프레소 노 디스트루이에 술로 아가다 Your lily be broken.
여기 캠핑장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어땠어? 아, 추웠어요. 너무 추워요 지금. 그래 저녁 때니까 조금 쌀쌀하긴 하다.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해. 별빛은 아닐지라도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조명도 좋고 남자 내신 것도 좋고 좋아. 너무 낭만적이야. 공연 쭉 하다가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참 그렇죠.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공연 말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쫓겨 살았어요 저희. 열심히 살았으니까. 올해도 이제 다 갔고 내년에 이제 또 우리 공연 같은 거 계획 잘 하고 좀 파이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미라클 보이즈 앞으로도 힘내고 내년엔 더 많은 공연 잡히길 바라면서 파이팅하고 형님 먼저 선창해줘요. 자 텐션 올리고 자 준비 자 미라클 보이즈 파이팅! 파이팅!